요한복음 4장 11절 주여, 물 기를 그릇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설마 주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.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면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경건 우월의식을 가진 자처럼 됩니다. 주님의 이상은 높고 인상적이지만 그 이상들은 실제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. 우리들 각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설마 그렇게까지 기대하시지는 않겠지.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 빗나간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. 어디서 돈을 구할 수가 있지?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보실 수 있다는 말인가? 또는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상황은 주님마저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.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.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지요. 주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시지요. 나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내 자신에 대하여 의심스럽다는 경건한 속임수를 주의하십시오.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압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습니다. 의심은 주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면서 생겨납니다. 의심은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열등의식에서 솟아오릅니다. 만일 내 속에서 이러한 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의심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십시오. 주님, 당신에 대하여 제가 의심하였습니다. 주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내 꾀만 믿었습니다. 내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였습니다.